쇼단 말로 지내오신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저번에 출연하신 또 게스트 분이신데. 아. 원더리입니다. 역시 유튜버. 이번에는 완전한 쇼컷으로 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데 더 잘라도 괜찮아요? 공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 똥깡. 자, 자르기 전 마지막 소감. 잘 가, 머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고 모질은 조금 가느다라시면서 모량은 1부터 10을 했을 때 한 4.5에서 5.5 사이 정도 되는 모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발레리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또 예뻐야 됩니다. 디자이너의 한줄평.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아무래도 우리 리나님은 기본적으로 얼굴도 작고 계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볼륨이 없어요. 이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분은 여기다 볼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미 댄디 스타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럼 바로 자를게요. 앞머리는 뒤로 당겨서 잘라줘야 자연스럽게 앞으로일수록 길어지겠죠. 그리고 자른 이 가운데 가이드로 뒷머리까지 이어서 커트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가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덮는 머리 내려서 확인. 자, 이제 안에 자른 머리 가이드를 확인해 볼게요. 안에 자른 머리랑 안 자른 머리랑 보이시죠? 제 얼굴도요. 그래서 자른 머리카락을 가이드로 삼아서 예쁘게 커팅. 그리고 앞쪽은 좀 길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뒤로 끌고 와서 살짝 슬라이싱 주겠습니다. 자, 이제 층을 좀 줘야겠죠. 층이 너무 없으니까 죽어 보여서 살짝만 층 주고 첫 번째 가이드 라인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옆머리 길이를 좀 맞출 건데 너무 길죠? 브렌나루 길이 어때요? 옆머리? 더 짧게 길게. 일단 길게 이 정도 멈추시죠? 네. 벌써부터 뿜뿜. 이게 지금 층과 길이감을 맞춘 거고 질감은 넣지 않았어요. 이 가이드대로 왼쪽도 똑같이 잘라볼게요. 여기 원래 안 찍으려 했는데 요즘에 자르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똑같이 A라인 타볼게요. 뭉탱이로 한번 잡아서 길이감만 크게 한번 잘라줄게요. 자, 첫 번째 길이감 맞춘 다음에 아무래도 리나님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이 좀 있는 게 예쁜 게 귀랑 옆머리 이 선 폭이 너무 좁아요. 머리가 나 있는 게 좁기 때문에 짧아질수록 모양새가 예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라주고 이제 귀가 보일 때쯤에 옆머리 이어서 뒤로 끄집어 온 다음에 커트 해주고 그 다음에 뒷머리는 빗으로 들어서 라인만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가이드. 덮는 머리 한 번에 이거 뭐지? 가이드 맞춰볼게요. 3, 2, 1. 짜잔. 대박. 머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앞머리랑 윗머리 잘라줄 건데 사실 이 머리는 층을 위에를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코너만 들어서 옆에 뒤에 앞머리만 이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뒷머리 자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중간 점검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동양인 두상에 비해서는 반장두형에 대한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짧은 머리의 공식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볼륨을 뺐던 부분에다가 볼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커트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길이감을 만들기 위해서 느낌만 좀 볼게요. 뒷머리 뿌리가 힘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짧게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어? 왜 똑같이 잘랐는데 양쪽에만 이렇게 길어요? 자, 이게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뿌리가 여기 내려와 있죠. 여기 내려와 있고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여기 커트를 좀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첫 단추예요. 잘 꿰매줘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메꿔지는 법이거든요. 똑같이 돌아서 가이드에 맞춰서 일단 긴 머리만 잘라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층을 낼 건데 저는 이제 너무 높게 안 줄 거예요. 그동안은 높이 조절을 위에다 많이 줬는데 오늘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뒷머리 어떤가. 됐어요? 질감 처리할게요. 자, 질감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층과 길이를 맞춘 디자인을 보셨을 거예요. 길이감에 따라서 이미지가 계속 변화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준희 씨가 했던 쇼컷과 그런 쇼단발 느낌의 중간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머리에 질감 넣을 건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무겁고 이 부분이 무겁고 이거 좀 가볍죠. 그래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미용하셔야 돼요. 오늘은 염색까지 들어갑니다. 보라보라. 자, 오늘은 연금술 약입니다. 예쁘게 저어주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지럽다. 그만. 끝. 변신하기 전 그녀의 모습. 열심히 바르자. 짠. 이제 앞머리 자를게요. 이 부분이 지금 눈이 좀 찔릴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대박. 컬러 넣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까지. 턴 가능합니까? 아, 턴이요? 네. 턴 말하시는 건가요? 살짝만 턴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오케이. 오. 오케이.